중국의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네. 어젠가요? 블룸버그에서 네. 헝다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헝다가 그랬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중국은 이 그 파워 크런치라고 표현했더군요. 네. 미국에서 2007년에 있었던 그 사건을 크레딧 크런치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 붕괴 사태가 세계 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여기도 언론인지라 약간 좀 과장이 있긴 해요. 제목에서. 그러나 네.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영어였는데. 방금 말씀하신 블룸버그 기사를 한번 사진으로 찍어왔는데 이게 네. 다른 언론에서도 한번 나왔던데 아 지금 잠깐 기다릴까요? 잠깐 기다려고 하니까 하여튼 거의, 그런 얘기입니다. 브리핑은 오할 때 타율인 것 같아.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게 한 반반씩 한 번 됐으면 한 번 안 되고. 뭐 아니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사진 보려다 실패했습니다. 예, 사진 보려다 네. 실패했는데 어쨌든 블룸버그에서 이게 중국에서 전력난이 굉장히 좀 중국 앞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예. 그게 지금 헝다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사실은 중국이 전력이 뭐 전력난이 있다는 거는 중간중간에 꽤 그동안에도 꽤 있어 왔어요. 뭐 여름철 되면 항상 나오는 기사고. 전기가? 네. 전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전되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조금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10곳 이상에서 전력 부족 상황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전력 부족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그랬던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전력난이 심각했던 지역이 이제 동북삼성 그 중국 지도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네. 동북삼성 지역하고 동남부 지역의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요 지역인데 동북삼성 경우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선양이라는 도시로 많이 예. 알려져 있는 예. 지역인데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심지어는 그 신호등도 안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신호등도 전기로 가니까. 신호등 이게 지금 사진 아직 안 되죠. 하여튼 여기도 신호등이 안 돼서 제가 준비한 사진 보면 막 도로가 엉망이 됐던 막 사진도 보도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동북삼성도 이쪽에서도 불만이 많고 특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고 심각한 지역이 이제 동남부 지역에.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이쪽인데 여기가 네.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공장도 많고 무슨 이런저런 공장 이번에 언론에 많이 나온 포스코의 그 무슨 뭐죠? 스테인레스 중국 공장 그것도 예. 장수성에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거기 전력난 때문에 공장이 스톱됐고 했던 게 다 장수성, 저장성, 광둥성 지역인데 여기가 수도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혹시 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밑에 이제 대만이니까 동남부 지역이에요. 아, 저기가 저장성. 예, 저장성, 장수성, 그 밑에 광둥성 이렇게 네. 되어 있잖아요. 예. 특히 장수성이 전력 수요의 16% 이렇게 될 정도로 굉장히 전력 수요가 많고 공장도 많고 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전력난으로 공장들이 문 닫고 있던. 평소에는 어디서 전기를 쓰다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 지역에서도 언제 뭐 예를 들면 뭐 있는 지역들이 포스코 공장들, 애플, 뭐 테슬라 부품 납품한 폭스콘 계열의 뭐 이성정밀 이런 예. 회사들도 장수성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석탄 발전이 많잖아요.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이 한 뭐 60%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예. 그 호주하고 지금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호주하고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석탄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네, 예. 왜냐하면 중국의 석탄 수입의 한 절반 정도를 호주산으로 한다. 호주산이 그때 어이전 소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값도 싸고 품질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에서 또 가깝기도 하고 바다로 그렇죠. 오니까. 그래서 예. 했는데 중국이랑 지금 호주랑 그때 왜 코로나 기원이 중국 아니냐라고 호주가 말 한마디 좀 예민한 거 잘못했다가 중국 호주 석탄 수입하지 마 이래가지고 지금 그 수입 안 하고 그래서 그 모자라는 석탄들을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가져와요. 이런 데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남미 멀리서 가져오니까 멀기도 멀고 예. 그러니까 뭐 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뭐 석탄 발전이 많은 나라에서 석탄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래서 뭐 못 돌리고 더 못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원인을 정확히 뭐 때문이다라고도 잘 이런 원인 저런 원인 섞여 있는 것 그럼요, 같다. 그럼요. 이게 아.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석탄이 부족하니까 중국 내에서 석탄 가격이 뛸 거 아니겠어요. 예. 최근 한 달 동안 한 4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아, 외신에 나와 있던데. 사재기 하면서 안 놓는구나. 그렇습니다. 마스크 없었던 근데 것처럼. 근데 제가 어제도 그 연료비 연동제 말씀드렸는데 중국도 연료비 연동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중국도 석탄 화력 발전으로 한 전기의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있는데 상한 하한이 정해져 있어요. 예. 상한은 10%, 하한은 15%. 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많이 뛰어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중국 발전소들도. 아,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 발전소도 열심히 만들 유인, 이거 만들어봤자, 만들어서 떼봤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네. 그러니까. 손해나는 장사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이거는 이제 석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서전동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전동송? 서쪽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예. 동쪽으로 전력을 보낸다. 보낸다. 그게 왜냐하면 중국을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큰 도시들 공장 많은 데가 다 동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동쪽에서만 발전해서 쓰기 부족하니까 서쪽에 있는 전력을 끌어다가 동쪽으로 가져간다. 그거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이 해왔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서쪽에 뭐가 많냐면 수력발전이 많습니다. 예. 이게 양쯔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수력발전 비중이 한 2% 정도인데 중국은 한 17% 돼요. 그러니까 석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수력 발전입니다. 아. 수력 발전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가 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뭐 양쯔강에 있는 샨샤댐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 예. 또 뭐 최근에는 바이오탄댐 이래서 양쯔강 서쪽에 또 하나 졌고 네.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광동성 같은 데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올 봄에 비가 또 많이 안 와가지고 왜 그래 영국에는 풍력 발전인데 바람이 안 불고 중국은 수력 발전이 주력인데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서 그래서 수력 발전할 분량 그 발전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광동성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그 서쪽에서 가져온 수력 발전 그 전력 비중이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수력 발전 양이 줄어서 절반 정도로 공급량이 줄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좀 전력난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해석이 있고 이 동북 삼성은 또 풍력이 많은 풍력 발전 비중이 여긴 또 두 번째로 높은 17%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긴 또 바람이 잘 안 불었다. 그래서 동북 삼성은 또 풍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다. 이런 해석도 있고 결국 석탄 호주랑 네. 싸우면 수입 안 되고 네. 바람 안 불고 비 안 오면 수력 풍력 안 되고 네. 태양광 뭐 햇빛 자주 앉는 건 우리 알고 있고 가스 가격 올라가면 또 못하고 원자력 발전 하나는 없네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동쪽에 원자력 발전을 열심히 짓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아직 좀 부족하다고 하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왜 우리 중국도 이제 앞으로 탄소 저감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예. 뭐 2030년까지 뭐 65% 이상 줄이겠다 이런 그걸 비전을 발표했고 또 내년에 예. 예. 내년 2월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야망은 파란 하늘을 보여주겠다. 전 세계에 이게 깨끗한 중국을 보여주겠다. 이런 야심 때문에 에너지를 좀 줄이라는 그 할당량을 줬다는 거예요. 각 도시별로. 그것도 같이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기가 있지만 공장을 못 돌리는 곳도 있더라. 예. 예. 그래서 어디는 전기가 없어서 못 돌리고 어디는 있어도 그 규제 때문에 못 돌리고. 예. 그래서 그거를 줄이느라고 일부러 그 할당량들이 떨어졌는데 할당량 맞춘다고 좀 의도적으로 전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아니냐. 전력 생산을. 예. 뭐 이런 분석도 있고 아무튼 좀 정확한 이유와 뭐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원인이 네. 겹쳐서 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튼 있는데.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인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이 안 되면 뭐 GDP 성장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보니까 국제 그 세계 IB들이
성장률 중국 성장률 조정치를 뭐 전부 다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예. 뭐 그래서 하하. 원래는 한 올해 한 8% 성장은 될 것 같은데 아 8%는 안 될 것 같다. 7%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향 조정도 하고 했더라고요. 이게 뭐가 하나가 부품이 하나 안 만들어지면 그것도 인해서 제품 전체가 안 나오잖아요. 예. 저희 삼프로 TV도 뭐 TV 큰 것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베트남에서 안 온대요, TV가. 지금 벌써 3개월 기다리라는 얘기를 들어서. 맞아요. 그러면 돈 쓸 준비 되어 있는데 돈이 안 써지면 GDP 성장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 좀 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 하늘은 맑아요? 요즘 그래서 미세먼지도 없고 도대체 그 많은 미세먼지들은 다 어디 갔냐고 하던데 네. 중국이 전기가 부족한 게 영향이 그래서. 아닐까. 저희가 여의도공원 근처에 있는 사무실인데 바깥에 창문 열어보면 여의도공원 요즘 산책하기 좋습니다. 맞아요. 하늘도 네. 맑고 바람도 네. 깨끗하고 중국이 공장 덜 돌려서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직원이 없어서 계속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는 저희 백브리핑에 네. 네. 함께 하십시다.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쉬면서 산책도 하고 이 좋은 날씨에 아, 산책하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질문이요? 수소가 답이다 이런 반응도 해주시네요. 예. 아무튼 뭐 중국은 그래, 참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럼요. 농담처럼 원자력 최고네라고 얘기는 하긴 했으나 또 그건 또 이유가 있으니까 또 다들 거부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도 걱정인 게 중국이 전기차도 엄청 많이 비중도 굉장히 높고 전기차로 돌아 이렇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전기차를 어떻게 돌린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수력발전은 진짜 안정적인 건 줄 알았어요. 수력발전? 비가 안 오면 끝이네. 수력발전이야말로 되게 청정하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나올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온다. 비가 안 온다고 문제라니까 참. 비가 오기는 어딘가는 오는데 네. 엉뚱한 곳에서 비가 오고. 네. 그리고 중국이 제가 막 이런저런 논문도 좀 찾아보 했더니 중국이 그 각 성별로 네. 성별로 전력을 이 개통 그러니까 소위 전력을 서로 모자라는데 보내고 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취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큰 나라고 예. 특정한 지역에서는 전력이 많이 쓰이고 특정한 지역은 전력이 남아돌고 하는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송전 배송망이 여전히 안 되니까.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만들었는데 안 쓰면 버려야 되죠. 전기는 그렇죠. 저장이 그럼, 안 되니까. 그럼요. 전기 저장이 안 되니까 남는 곳을 자꾸 보내줘야 되는데 네. 여전히 송배전망 문제가 여전히 좀 맞아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밤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때 인덕션 유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밤에 좀 전기 좀 아끼지 뭐 이럴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 안 쓴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다. 물론 내가 전기요금 내지만 네, 네. 내가 이걸 안 쓴다고 이 전기가 세상에 유용하게 쓰여지지 않는다. 어차피 버릴 전기 네. 라면 끓여 먹자 하고 끓여 먹습니다. 잠시 후에 좀 싱거웠죠? 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와 함께 삼성증권 배당 사고 그 얘기 좀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좀 들으시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